사실 이런 성길 다 모여 있잖아. 나중에 두 번째 왔을 땐 좀 이런 데 해도. 그 진짜 치킨이 나 안 쓴다. 그냥 도로사 진짜 힘드시잖아. 그럼 소원 장난 소원 가잖아. 상관없어. 안 주면서 상관없어. 음악 하는 사람은 따로 태우고 사는구나. 아, 노래 부르는 사람하고 기타 치는 사람 태우고 다. 그 정도 비싼 건 아니네. 두 명에 대한 원가를 추가로 주는 거. 이래야 돼. 출발을 많이 하네. 여기가 가깝다 그랬어요. 우리 학생도 좀 온 것 같아. 주말에 막 출발장 도착을 한 것 같아. 오, 사람이 금 많아졌다. 문에다가 배 대고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옛날 무역으로 흥했던 사람들의 집인 거예요. 지금은 미술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저런 데 보면 이탈리아 정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관공사거든요. 다양한 건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17세기까지 중요한 그래서 보면 되게 낡았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 성당 옆쪽으로 건물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8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8세기면 700년대. 그러니까 1300년 정도 된 성당이거든요. 여기가 제일 오래된 성당이고 여기가 제일 오래된 광장이고 옛날엔 여기 이 기둥 있죠. 네. 이 기둥 두 개 위에서 상인들이 중요한 공지사항 있으면 큰 목소리로 상인들 들으라고 알려주는 공지사항 알려주는 그런 장소였었고 옆쪽은 근데 여기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왜 은행인지. 뱅코. 아, 뱅코? 방콜지. 그쵸. 그래서 영어 단어 뱅크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이탈리아어 텐에 방코라는 말은 높은 테이블이거든요. 근데 이 테이블 위에서 옛날에는 환전했던 개념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네. 프로슈토랑 같이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게 뭐예요? 그 프로슈토가 생햄인데 멜론이랑 생햄을 싸먹으면 이탈리아식 반찬을 먹을 수가 있어요. 같이 가볼게요. 네. 문물격차가 안 많아서 이게 역사 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프렌체에서 시작됐던 문화 중에 하나가 오페라. 네. 들어보고 싶긴 한데 네. 원래 줄이 여기까지 서 약간 일찍 그냥 네. 네. 너무 예쁘다. 이름이 오페라래. 엄마 저 이거 바로 새거 뭐 이렇게. 언니? 티라미슈 있어. 티라미슈도 있다. 되게 예쁘다. 요즘 어딜 가도 일자고.
독일제 프라이팬 한 번쯤 우리도 쓰듯이 독일 사람들이 수출 제일 많이 했던 게 그때 프라이팬 이런 거였대요. 헨켈칼 이런 거처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 수출 수입할 때 창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전문이에요. 아, 벽에서 그러면 저기서 이제 물건들 내려주고 여기 창고로 쓰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너무 멋있죠? 예. 오.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개똥이 중간중간에 많아. 어? 강아지들이 많아서. 아, 개똥? 응. 니 물 조심하세요. 네. 베드로. 베드로 성인이 스무 성인이고. 네. 아. 세례자 요한이 스무 성인인 것처럼 여기는 테오도르라는 스무 성인이 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테오도르는 너무 안 유명해. 좀 이왕이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더 유명한 성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약간.